헌법 제42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자, 그다음에 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는데 요 그러니까 교재에서 요렇게 표시한 거는 그 비교해서 보라고 이렇게 한 거고 교재에서 그냥 이렇게 네모만 그 표시된 거는 뭐 중요하거나 아니면 그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이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하라고 하는 건데 파워포인트에서 요 문자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교재를 보실 때는 이렇게 한 거는 비교를 항상 하라는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은 이걸 왜 비교를 했겠어요, 제가?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라는 건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4년은 지방자치법,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라는 의미예요. 그냥 너무 이렇게 단순하죠, 그냥. 그런 것부터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14조에 보시면은 자, 국회의원 총선거에 의한 전임 의원의 임기 만료일에 다음 날부터 개시가 되는데, 임기가.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를 무슨 선거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보궐선거라고 해요. 보통,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사망하거나, 뭐 이제 사퇴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궐의가 되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에 다음 날 이런 게 아니죠.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그 이제 그 빈틈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 난 거죠.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전임 의원의 임기 만료일에 다음 날부터. 임기 만료일에 다음 날부터 개시되지만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자, 헌법 43조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겸직 금지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와 관련돼서 취지가 뭐겠어요? 취지가 보시면.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이유는 일단 직무에 충실하도록.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직무의 공정성. 그래서 직무의 충실과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런 취지에서 국회법상 겸직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국회법은 과거에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비교적 굉장히 폭넓게 허용하다가 2013년대에 이걸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겸직이 가능한 게 굉장히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요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정세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지금 인사청문회를 한창 통과될까 말까가 지금 논의되고 있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세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국무위원. 지금 대표적인 경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국회 일산에서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김현미하고 유은혜 의원은. 국회의원인데 그 장관을 지금 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세균, 유은혜, 뭐 김현미 이런 분들 생각해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직 이외의 다른 직은 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은 기억하시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뭐냐면 공익목적의 명예직. 이런 거는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 위촉되도록 전, 법률에서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정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당법에 따른 자기 정당에 가가지고 무슨 직을 맡는 건그 정도는 뭐 원내대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정책위 의장 막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그 예외적으로 요런 거는 가능하도록. 그래서 겸직 금지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한, 금지되는 거를 확대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취지하고, 그래서 이제 국회법에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예외 허용되는데, 그게 이제 시험을 계속 나는 거죠.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있으나, 맞죠? 근데 국무총리의 직은 겸직할 수 있죠. 정세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겸직할 수 있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 아, 이런 거는 그냥 직무에 충실하고 직무의 공정성 이런 거하고는 별그 그러니까 이런 걸 해칠 그 염려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죠.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출마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당선된 경우에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그 직을 사직. 그러면 당연히 교원에서 직을 사직하도록 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를 제한을 하죠. 그러면 공무단인권,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관련된 공무단인권도 제한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보시면 심판 대상 조항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에게 사립대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할 의무가 있어 사립대학교 교원이라는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가 동시에 국회의원 직과 관련된 국회의원 저것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 자체를 주저하게 만듦으로써 공무단인권의 행사에 적지 않은 위축 효과. 그래서 공무단인권도 제한되고 있다는 거.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보시면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 개시일 전까지 당선된 경우 임기 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대 교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공무단인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아, 이게 좋은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요. 그 공무단인권 행사에 적지 않은 위축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무단인권도 제한이 된다라는 거. 좋은 질문이에요. 대신에 그렇게 공무단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그 침해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일단 교원의 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는 허용하는 거예요. 대신에 당선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 이 정도는 최소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그 합헌이라고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헌법 42조, 43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